알만한 얼굴입니까? 어디서 본 것 같습니까? 가만히 있어봐. 어디서 본 것 같기도 하고 안 본 것 같기도 하고. 애 낳고 얼마 안 돼서 찍은 거라 붓기가 안 빠졌어요. 그러고 보니 산후조리도 제대로 못 해줬네요. 애 낳는 것도 못 보고. 나도 강력해 형사노로 타느라고 애 낳는 거 못 봤지만 잘해준 거 없으면 그냥 놔줘. 제가 길 가게. 잘해준 게 없으니 그냥 못 보내줘. 이제라도 잘해주려고요. 사진 봐서 잘 모르시겠죠? 지금 그때랑 많이 달라졌어요. 붓기도 빠지고 살도 빠지고 얼굴은 왕창. 왕창 뭐? 왕창 다 뜯어고치고 수선했거든요. 깎고 찍고 붙이고 째고 넣을 거 넣고 뺄 거 빼고. 그래도 천천히 잘 보면 옛날 얼굴에 얼핏 남아있긴 해요. 경사님 꼭 좀 찾아주세요. 고원 언니가 하는 슈퍼에 찾아가 보시면 무슨 소식이라도 들을 수 있을 겁니다. 찾아보기는 하겠지만 자네도 딴 생각 말고 수감 생각 잘해. 자식까지 있는데 설마 딴 생각이 하겠나. 경사님이 몰라서 그래요. 걘 정도 많고 집필만 받으면 정신 못 차리고 무조건 고고하는 스타일입니다. 죽는 줄도 모르고 따라간다니까요. 그러니 저 같은 놈 따라왔죠. 아버님! 어떻게 여기서 딱 만나네요? 손이 너무 따뜻해요. 이제 오냐? 예, 드레스 예약하고 오는 길이에요. 잘했다. 두루님이 식구들 몽땅 싸그리 집구석에 뒤들어오라고 했다면서요? 여자친구 인사시킨다는데? 잘됐다. 여잔 제가 잘 보거든요. 제가 딱 보고 마음에 안 들면 짤없이 자를 거예요. 집안에 며느리가 잘 들어와야죠. 들어가요, 아버님. 잠깐. 예? 왜요? 너 이름이 엄청나네요. 제 이름이 너무 흔하죠? 개나 소나 다 엄청난이래요. 우리 회사에도 엄청나게 돈 많이 벌려고 엄청난이라고 지은 사람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 부모님이 미국에 계시다고 그랬지? 예? 예. 이번 결혼식에 못 오셔도 신정불로 그거 잠잠해지면 꼭 오신댔어요. 부모, 형제 아무도 없는 고아예요. 고아원에서 컸어요. 이 여대 나왔다고 그랬지? 예. 근데 왜요? 그냥 궁금해서. 중학교 1학년 중퇴했어요. 아버님, 찾는다는 사람은 찾으셨어요? 아직 못 찾았다. 그냥 포기하세요. 남의 일에 너무 깊숙이 참견하면 오지랖 넓다고 요구도 먹어요. 들어가자. 늦었지? 괜찮아. 빨리 가면 돼. 우리나라 홈쇼핑이 대박나는 바람에 20분이나 연장했어. 차 뺄 시간이 없어서 그냥 택시 탔어. 잠깐만, 뭐 사가야지. 안 사가도 돼. 그냥 가자. 그래도 처음 인사드린 건데 어떻게 빈손으로 가. 걱정 마. 우리 집 그런 집 아니야. 어른들 아까부터 기다리셔. 지금은 빨리 가는 게 선물이야. 그래도. 내 말 들어. 이거 안 보고 싶네. 아니, 내 말 들어. 지금 다 왔답니다. 처음부터 점수 확 깎이네요. 어른 무서운 줄 모르고. 안 그래요, 어머니? 내 말이. 사정이 있겠지. 사정은 지 사정이고. 네 아버지 배고프시겠다. 배는 됐고 혼수 상태는? 학원 늦게 끝나는 날이라 좀 늦을 거예요. 무슨 공부를 그렇게 시키냐 이제 겨우 초등학생을. 좋은 대학 가려면 지금에도 안 빨라요, 아버님. 좋은 대학이 아니라 그냥 대학이겠지. 애들 머리는 엄마 닮는 거라며. 그럼 말 안 해도 뻔하지. 안 그래, 어머니? 내 말이.
잠깐만. 나 괜찮아? 이뻐, 이뻐. 아, 떨려. 시험 보는 것 같아. 그때 자기 심정 이제 알겠다. 책방송 갈 때보다 더 떨려. 아, 이럴 줄 알았으면 따로따로 뵐걸. 들어가면 전부 나만 쳐다보실 거 아니야. 당근이지. 차라리 한 번 볼 때 왕창 보는 게 나아. 아무래도 빈손으로 온 게 걸려. 지금이라도 어디 사가자. 내가 괜찮다면 괜찮아. 여러분,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엄마, 좀 늦었어. 형들 죄송하고, 형수님들, 봐주십시오. 사설은 그만하고, 얼른 들어와. 그래. 들어와. 안녕하세요. 어서와요. 올라오세요. 네. 자. 내봐. 세상에서 제일 존경하는 우리 아버지. 처음 뵙겠습니다. 어서 와요. 엄마? 전부들 앉아. 왜들 서서 난리야? 그래, 다들 앉아서 인사하자. 이쪽으로 앉아. 자, 앉아. 제가 큰형 됩니다. 난 큰형수. 만나서 반가워. 여기 작은형, 작은형수. 반갑습니다. 어서 와요. 근데 빈손으로 왔나 봐? 네? 늦어서 제가 그냥 오자고 했어요. 그냥 오잔다고 진짜로 그냥 와? 참 생각 없다. 급하게 오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아무리 급해도 그렇죠. 어떻게 처음 인사하면서? 잘 왔어요. 안 그래도 우리 이상의 여자친구가 누군가 궁금했는데 편하게 생각해요? 예. 너무 편해도 안 되죠. 몇 살이에요? 서른입니다. 서른? 이달만 넘기면 서른 하나? 네. 어머, 연상이잖아. 도련님보다 세 살 위잖아요, 맞죠? 그래도 그렇게는 안 보이죠? 안 보이기는요. 나이는 못 속여요. 난 들어올 때부터 알아봤는데. 이래서 여자는 여자가 봐야 된다니까. 남자들은 뭘 몰라. 둘이 잘 어울리는데. 두고 봐야 알지. 뭐 해요? 네? 뭐 해서 먹고 사냐고 물어보시잖아. 아, 예. 보석 디자이너예요. 어머, 보석! 나 보석 진짜 좋아하는데. 저 보석이라면 자다가도 벌떡이 아주 환장을 해요. 어머니 안 그러세요? 동서도 그렇지? 그거 싸게 살 수 있어? 그만해라. 그거 결혼해서도 계속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럴 거예요. 제 친구도 그런 거 하는데 결혼해서도 계속하고 정년이 없어서 늙을 때까지 할 수 있대요. 네가 그런 것까지 쫙 깨고 있는 줄은 몰랐다. 그것도 삘이 안 떨어지고 감이 안 떨어져야 늙을 때까지 하지. 삘 떨어지고 감 떨어지면 그 길로 이거지 뭐. 안 그래 오빠? 뭐? 대학은 나왔어요? 그럼 큰형수 나왔다는 이화대 나왔어. 일본 유학도 갔다 왔고. 유학이야 돈만 있으면 개나 소나 다 가는 유학.